부야. 자자 이제. 진짜 자고 일어나면 어떡해. 아, 좀 소리가 좀 리얼하긴 하지. 내가 항상 자고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나거든. 진짜 거의 반시체처럼 일어나. 아, 오늘 하루도 죽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서 내가 좀 구현률이 높지. 아이템을. 그럼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책이나 읽을까? 여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 또 밀실 공포증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아이템 있거든요? 아 이걸 다 부셔야 돼요. 하, 아이템을 좀 내려놓자. 뭐요 아이템 여기다 내려놓는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좀 과감하게 이런 거.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아니 도끼는 내려놓으면 안 되지 임마. 침낭도 내려놓자. 침낭은 그냥 깔아놓자. 깔아놓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부셔. 여기 뒤에 부수면은 가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플레임 덜렁다크 어디 안 가죠? 안 죽었죠. 형광탄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뭐지? 뭐지? 아 무거워. 다 내려놔. 자 정말 놀랍게도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 왜 이렇게 느려요? 좀 빨리빨리 올라가 봐. 어 느려. 여기가 어떤 다른 생존자의 은신처로 쓰였던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있진 않네요. 탄약은 감사. 아! 아, 내 두피! 아! 아! 아, 살았다. 아, 나 원형 탈모일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 아. 아, 저 상자 보나마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놨어? 아씨. 뒤졌어, 너. 쇠톱 필요. 아, 내가 쇠톱을 두고 왔구나. 아, 마침 여기 쇠톱이 딱 기가 막히게 있죠. 82%. 잘라. 아니야, 저건 신포도가 아닐 거야. 완전 달 거라고. 이리 와.
쳐. 어! 어우 쇼. 와, 아이셔보다 더 신 상자가 여기 있네. 와. 미친. 아, 신 걸 넘어서 써! 썩었어! 저 상잔 쓰게 쓰! 아, 음식을 되게 많이 주네. 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책을 좀 읽고 다시 들어옵시다. 주변에 자동차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엥, 너 왜 배고프냐? 일을 좀 많이 하긴 했지. 야, 초콜릿 바가 300 채워주는 줄 알았는데 250이네. 진짜, 진짜 효율 안 좋구나. 됐다. 아, 맞아. 여기 총 있지. 삼광탄이 있네. 여기는 또. 나 무기가 삼광탄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비상용 스테로이드도 두 개나 있죠. 숨기지 맙시다. 여기에 원래 장총이 있었었는데 왜 또 아이템 배치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랜덤으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1부에서도 저기에서 총 발견하지 않았었냐? 라이벌바 다냐. 야, 이러다가 진짜 100발 넘기겠어. 이게 맞나? 스테로이드는 연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와, 날씨가 무척 좋네요. 나 활도 없다. 활을 두고 나왔다. 자, 일단 오늘은 밤이 깊을 때까지,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좀 줄일게요. 미친, 책을 두고 왔어요. 살려주세요. 아, 왜 그래 플레이마. 아, 제발. 여기에서 떨어지면 착지합니다. 아, 화약통 좀 치워봐, 이씨. 됐어, 다시 나가. 아, 근데 진짜 가끔 무서워. 진짜 진지하게 내가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이거를 방송의 개그 요소로 활용을 할 때도 많지만 진짜 진지하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때도 있었거든.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막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날씨는 점점 심해지는 거 확실하게 느끼긴 하네요. 근데 따뜻해. 차 안에 있으니까 따뜻해. 몇 도야? 10도야. 기가 막혀. 근데 기온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
한 시간만 더 읽어보면은 갑자기 영화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떨어진다. 이거 한 시간만 읽어보자. 왜? 이걸 연구하기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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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리 만렙이지! 그럼 이거 읽어. 날씨가 엄청 안 좋아지기 전에 좀 날씨가 풀렸네. 좋아, 이대로 쭉 읽자. 달빛을 벗삼아 3시간 읽어줍니다. 좋아요. 일단 무게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도 좀 마시고, 피곤하면 커피도 좀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지, 그지? 헛소리 하지 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착한 학생 장작분들, 제말 귀담아 들으세요. 커피 마시면서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멀쩡할 때 제발 딴거 하면서 놀지 말고 그때 공부해. 그리고 자야 될때 자라고. 내가 해봐서 알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밤새서 대학생 때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 잘 보겠다고 밤새워서 공부했다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시험장 들어갔거든? 야, 문제도 안 읽히더라. 와, 이게 물이 많으면 진짜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도 없는데. 와, 물 없을 때 소금 크래커 먹는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목이 맥히네. 왜 이렇게 짜, 이거? 뭔 소리야? 네, 여기서 책을 조금만 더 읽자. 2시간? 이제 슬슬 피곤해지네. 지금 내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패치되고 나서 밤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밤중이어도 어느 정도는 밝은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난 이렇게 밝은 밤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엄청 어둡잖아. 이게 지금 막 내가 옵션에서 밝기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잠이나 자자. 한 10시간 자면 되겠지? 설마 다음날에 오로라가 뜬다거나? 진짜 그런 징조가 보이는 밤이 생겼나? 그러면은 훨씬 좋게 하겠다. 준비할 수 있잖아. 자, 어제 밤이 굉장히 밝았어요. 오늘 밤 오로라가 뜨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오로라의 징조가 맞으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라가 뜨는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단 오늘도 차에서 열심히 독서를 합시다. 역시 책 읽는 거는 차 안에서 제일 잘 읽히지. 5시간. 고급 탕탕탕. 맞아. 완벽하게 다 정독을 해주고. 라이플 무기 레벨 3. 쏜 적도 거의 없는데. 벌써
중수가 다 됐어. 라이플 무기. 라이플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대상도 맞출 수 있고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막연히 알게 되겠죠. 라이플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리볼버 총기는 진짜 실전파인데. 리볼버 권총의 달인입니다. 특히 방어 상황에서 깔끔하고 효과적인 사격 솜씨를 자랑합니다. 그게 언젠데 쉽더가. 물 좀 더 끓이자. 탱. 그래놀라가 시리얼 이름이야? 난 뭐 무슨 열매 이름인 줄 알았더만. 아우, 먹는 소리 좋아요. 일단 책도 다 버려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으니 물만 만들고 이제 또 출발을 합시다. 불이 되게 잘 붙네. 요즘 불 붙이는 거 거의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해주지, 게임이? 나한테? 불안하게? 어, 냄비가 없어. 지금 여기 불 붙여놨으니까 그럼 아직 밤도 아니네. 화살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두 개까지는 안 돼요. 까마귀 깃털이 없어서. 이제 숫돌도 버릴 때가 됐네. 바느질 키트도 그렇고. 바느질 키트 아까 어디서 봤는데? 이게 내구도가 다 닳기 전에 빨리빨리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까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34.7.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네. 잠깐만, 나 침낭을 주웠구나. 침낭까지 합친 무기였군요. 자, 이제 갈까? 라고 하기엔 너무 한밤중인데? 이런 밤에는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시간을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빨리 잘 생각해봐.
책은 다 읽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지. 켜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아침이 밝아있을 거야. 야, 안녕. 아침 됐어, 얘들아. 물 마시고. 뭘 먹어야 되는데. 땅콩 버터는 너무 칼로리가 높고. 우리 화살총 만들러 가야 돼. 아, 몰라. 일단 자. 뭐야, 이한 조각 남은 소금 크래커. 차긴 하냐?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정말 내가 누구야? 노우인 누구야? 평범한 사람이지. 개밥? 썩을. 먹을 거. 통조림 캔이 없군요. 가자. 와, 씨. 아, 그리고 그냥 갈 뻔했네, 또. 아. 이거 챙겨야지. 이걸 놓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랑 지금 철, 고철. 고철이 있어야 이제 화살촉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 개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겠지? 배가 좀 고픈데.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겠지? 딱 맞네. 군용 휴대식량도 있으니까. 날씨가 좀 좋아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니노네. 없어. 할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숫돌 찾아보자. 여기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아직 여기 다안 둘러봤잖아. 숫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저기 컨테이너 있어, 컨테이너. 야, 이건 나가면 백방 죽는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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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통 구식파카 또 처음 보는 아이템이 나오네요. 이것도 DLC에 추가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몸을 장시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이게 종결이어서 아마 이거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봐도 혹시 모르니. 이것도 꽤 따뜻할 것 같기는 하거든? 어? 이거 한번 수리해볼까? 아 그래도 이거보다는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구식파카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술이나 해봅시다.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천이 부족하네요. 어? 예, 확실히 좋은데 이거 3까지 가겠는데요? 온기랑 방풍 3도 갈 것 같은데? 근데 무게 대비 능력치를 비교해봤을 때 무게는 똑같고 방수랑 방어도가 낮은데 스태미나는 또 더 먹어. 그래서 이거 하위 호환인 것 같아요. 군용 코트의 하위 호환.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그새 좀 조용해졌네요. 일단 천을 얻어야 되는데 천은 이런 걸 뜯으면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6개. 수리 한번 더 해볼까? 아, 되게 궁금하다, 야. 아? 88. 정확히 3 갈 것 같네요. 이제 수리 다 했으니까 다시 찢어. 아니,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려놓고. 아니, 이렇게 또 하루가 가버리겠는데?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무스 가죽 가방이 없는 게 이렇게 타격이 크다니. 리볼버도 있네. 스키 재킷. 저 생각보다 성능 별로 안 좋아요. 오, 마침 딱 숫돌 하나가 있군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 이거 갖다 버려요. 아, 요즘 파밍운이 되게 좋네. 날씨도 좋아졌어. 복숭아 통조림은 수분이 풍부하죠. 자, 가자. 난파선으로 이 뒤쪽을 통해서 그럼 바로 갈 수 있죠. 여기 뭐 있냐? 없어. 가. 내 망치 챙겼어요. 와, 나 스태미나 총량 너무 줄었는데? 장비를 너무 무겁게 했나? 자, 배 아랫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망치, 장작 이런 것들이 많아도 용광로가 몇 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철을 녹일 수가 없어요. 아, 이것까지 들고 가면 무거워 뒤지는데. 아.
기름통을 봤는데 안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미쳐버리겠구만. 그래서 온도를 1점 이상 올리려면 평범한 장작이 아니라 바로 석탄을 이용해야 됩니다. 석탄은 용광로 주변에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싹을 싹싹 다 모아가지고 배우면은 아마 온도가 달성이 되기는 할 총알이담. 어, 캐빠노! That'll come in handy. 여기도 총알이담. 여기도 총알이당. 총알 왜 이렇게 많... 총알이당. 덜렁다크 하다보면 이상하게 총알이 되게 잘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발로 덜렁 현상이라고 하죠. 뭔 소리야 그건. 석탄이다. 석탄. 여기도 석탄. 석탄, 석탄. 여기 석탄 짱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석탄으로 불을 붙입시다. 일단 기름 좀 채우고. 이거 버려 이제. 쓸모없어. 촉진제 넣어서 빠르게. 불을 켤 때 석탄으로 불을 못 붙여? Looks like it worked. 그러네. 맨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석탄으로 불을 붙일 수가 없네요. 일단 이걸 모조리 다 넣어주면은 이제 이 온도가 100도?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니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0도 이상이어야 되네요. 용광로 필요 온도.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150도 아마 도달될 건데. 야 미친. 86발 있어. 아 아이템 정리 좀 해야 돼. 진짜 이건 미친 거야. 아 어떻게 하면 좋냐. 천도 너무 많다. 아, 먹을 게 많지도 않은데. 참. 옷을 너무 무겁게 껴입고 있나? 눈바지만 1kg니. 무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141도에서 끝났어? 안 돼! 석탄 하나 더 먹어. 먹어! 됐다! 자, 150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화살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았어.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5시간 동안. 좋습니다. 자, 이제 화살촉이 몇 개 있죠? 11개. 화살대가 10개, 화살촉 11개. 솔직히 화살촉 11개 정도면은 진짜 화살만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개수기는 합니다. 좀 과하게 많긴 한데. 아 멀랑. 나중에 다 필요한 날이 오겠지. 몇 분 남았, 3시간 남았네. 물도 좀 끓여주고. 하... 이 화약통도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야. 라이플 탄약. 일반 리볼버 탄약은 0.01kg지만 이건 무려 두 배가 무겁지. 0.02kg. 그래서 얼마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벌써 0.62kg네요. 세상에.
뭐가 와요? 살려주세요. 수리도 좀 하자. 바느질 키트 부서지겠다, 야. 물 끓냐? 아이고, 무거워. 아, 맞다. 아, 그치. 우린 볼 일이 끝났지. 그럼 망치 빠이빠이 해야지. 잘 있어, 망치야. 여기서 용광로랑 행복하게 잘 살아. 플레임은 갈게. 자, 위쪽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얘 벌써 먼저 와가지고 쉬고 있네. 아우, 따뜻해 보여요. 이 설실 스웨터 놔줘. 작업용 장갑? 괜찮은 스키 장갑. 작업용 장갑보다는 스키 장갑이 더 따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낚시꾼! 자, 일단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일단 잡시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요.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어제 업데이트가 있었대요. 뭐가 크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계속하기. 되게 그동안 합방도 많이 하고 생체 리듬이 뒤죽박죽이 돼서 방송을 못한 것도 있고 광고도 찍고 그래서 덜렁다크를 거의 안 건드렸었는데요. 여기 딱 보니까 기억이 나네. 뱃속이군요. 파밍을 마저 해야겠죠? 지금 딱 초아침이네? 땅콩버터. 아니 뭐 패치가 됐다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지? 바느질 키트 마침 딱 필요했는데. 좋아. 뭐야? 뭐야 이거? 버려. 완전 썩었네. 나가죠. 주변을 잘 눌러보면 총알 같은 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총알은 없고 고철이 있네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서 사다리를 타고,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을 타고 조타실로 들어가면은, 어? 어? 배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갈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멘토 은닉처가, 여기 고래 가공 공장인데? 메멘토 열쇠. 호. 아주 흥미롭군요. Looks like a new day is dawning. 일단 화살촉도 만들 만큼 만들지 않았어? 무려 11개. 미쳤습니다. 하루 종일 활만 쏴도 이거 다 쓰려면은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고 돌아갑시다.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그리고 가죠. 지도를 그리면은
굉장히 가깝죠? 지금? 어? 여기 얼어붙은 시체도 있네? 이쪽 방향인가? 어, 저기 까마귀 있다. 마침 까마귀 깃털도 필요했죠. 화살 만들어야 되니까. 와우, 쓰레기. 이야, 아, 이번 업데이트는 버그 개선이래요. 그렇구만. 덜렁다크가 근데 버그가 있었냐? 여기로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빙판이 부서져 있는 곳은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질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바로 게임 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온몸이 젖어서 엄청난 페널티를 얻게 되죠. 정말 정말 많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목이 말라요. 자, 이제 메멘토가 표시되어 있던 장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왔고 여기면은 이쪽인데 여기에 뭐 잠겨있는 상자가 있어? 어디 숨겨져 있을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데? 어디 있을까? 버그 있었잖아요. 그 막 도축하려고 할 때 카메라 돌아가고 그런 거. 아, 기억난다. 그래, 맞아 맞아, 그런 버그도 있었지. 그것도 고쳐졌으려나? 아,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좀 찾아봐. 여기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 번만 더 작성해 볼게요. 자, 아니 여기 그 자체인데? 일단 내려가봐. 여기 있나? 아, 열쇠가 있다는 거는 약간 한 통 같은 게 있다는 뜻인데. 하,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지도에 표시를 해줬는데 왜 찾을 수가 없냐고. 여긴 아니야, 너무 벗어났어. 메멘토 위치 정도는 알려드려도 괜찮냐고요? 아, 찾았죠! 아, 안 가르쳐줘도 제가 알아서 찾았죠! 잘 찾았죠! 아니, 뭐 들어있을게! 아니, 이런 씨. 아, 장난? 에라이 씨. 들어가. 메멘토라고 다 좋은 건 아니네. 그냥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다가 좋은 거 나오면 예스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하고 이제 여기서 아 나이씨 아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가지고 화살을 못 만드네. 까마귀 깃털이 30개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오늘부터 까마귀 깃털만 미친 듯이 모아보도록 합시다. 뒤졌다 까마귀들. 야 까마귀 한 마리 진짜 좀 총으로 쏴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 그 한 마리의 닭털 뽑듯이 막 촥촥 뽑아서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 뭐야 이건. 다 읽은 것들이네. 그러니까 쇠고기도 좀 덤으로다가. 근데 까마귀 먹을 수 있는 거냐 근데? 까마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놈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다. 좀 사람이 깜빡깜빡 하면은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일단 뭐 어? 왜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아니 내려오질 못하네 저 친구. 어쩌다가 저기로 올라간 거야 쟤? 야 너 그 괜찮냐? 그 뭐 어쩌시게요? 내려와. 내려와. 그래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앞에 봐. 아 내 화살. 잠깐만 내 화살 어떡하냐? 어 화살 떨어진다. 화살 떨어진다. 화살 떨어진다. 잠깐만요. 저기요. 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내 화살! 아 어디 갔어? 아 저 어떻게 찾아? 아 그냥 총으로 죽일 걸. 아니 어떻게 올라온 거야 여기를? 아 희한하네 이 늑대 자식. 자 일단 화살 하나 챙기고요. 어디가 자 날라간 경로를 예측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쐈어요. 여기서 쏴서 슝 하고 넘어갔단 까마귀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 나 진짜 놀아버리겠네. 이게 무슨 사막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진짜. 아 뭐야 또 뭐야. 야, 형 기분 안 좋다. 꺼져. 아, 제발. 나 오늘 이거 화살 찾아야 돼. 나 화살 찾을 때까지 나 이거 방정 못 하.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 와, 미친 게임. 아, 진짜 어디 감? 이게 탄피를 잃어버린 중대장의 마음인가? 와...
아마 여기까지 날라오진 않았을 거야. 그지? 여기까지 날라오진 않았을 텐데. 그냥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으면은 지금쯤이면 보여야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좀 너무 멀리 왔고. 좀 바위들을 좀 볼까? 그냥 포기할까요?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아이, 뭐, 까마귀 깃털만 있으면 화살 10개도 넘게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저것도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 이제 어디로 갔을까? 그게 딱 한 시간만 줘. 내가 한 시간만 찾아볼게. 한 시간만 찾고 못 찾으면 뭐 포기하지 뭐. 여기 원래 곰동굴이거든요, 여기가? 아니, 내 총알은 어떻게 86발이 있냐, 이거 무슨 버그야? 어? 곰 자고 있어. 뭐야? 엉덩이. 아, 되게 쏘고 싶게 생겼다. 어, 저기 차 있다. 죽이자. 총으로 죽이는 게 맞겠지? 딱 쏘고 겁나 튀어서 차로 가는 거다이. 됐어. 완전 안전하죠? 뭐죠? 화살 찾기. 아이씨, 포기했는데 이걸 미션을 걸어버리네. 자, 재장전하고. 어디 갔냐? 아, 선생님 너무 빨라요. 우와! 와, 와우, 베이베. 반대편으로 내립니다. 엉덩이 임마. 아, 왜 안 죽어? 이제 화살 한 방만 맞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반대편을 내려서. 어, 미안해요. 엉덩이. 한 번 더. 하면 안 죽어! 엉덩이 2. 어? 잠깐만. 야! 아니, 야! 아니 도망을 가면 안 되시죠? 아니 이건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그 엉덩이에 있는 거 그건 떼고 가셔야죠! 저기요! 아저씨! 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저기요! 야 새끼야! 쥐! 도둑 잡아! 나 잠깐만 스태미나가 없어. 어떡해. 화살 도둑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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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돼. 아 저 어디가. 아 왜 이렇게 팔팔해. 이제 쓰러질 때 됐어.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덜렁다크 경력 20년차 아니잖아. 니 왜 구라청. 덜렁다크 그래도 이 경력으로 내가 발자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엉덩이에 무려 3발이나 꽂혀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찾았을 때 이미 죽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자국과 핏자국을 따라서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 갔어?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반대로 갔네. 어, 이렇게 갔네. 그렇죠? 발자국이 보이죠? 이 차는 뭐지? 나중에 보고. 매세 트럭이라는 새로운 맵을 발견했네요. 자. 좋아요. 잘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핏자국 계속 보이죠? 발자국도 보이고. 아니 미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니 뭐 어디까지 갔어? 지구 한 바퀴 도시게요? 아니 무슨 아 깜짝아. 아이씨 진짜 개놀랐네. 잠깐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거든? 어디 아 여깄다. 여기로 갔네 또? 원래? 돌아갔는데? 야 아니 겁나 정신사나 어디 가만히 있어. 꺼져. 지금 으르렁거리지 좀 말아봐. 나 지금 집중 중인 거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리로 갔습니다. 핏자국 보이죠? 응? 어? 잠깐만. 야, 핏자국 사라졌는데? 어? 잡았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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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와, 씨. 엉덩이. 아.
화살 도둑 잡았다. 좋아. 이제 곰 가죽과 내장을 한 5개만. 그리고 고기도 좀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3kg 정도만. 1시간 반. 아, 멀리도 도망갔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여기가 어디지 근데? 너무 막 정신없이 길을 추적했더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화살 찾기가 이런 화살 찾기도 성공인 거군요. 그래, 이것도 화살 찾기기는 하지. 어, 나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여기가 아마 차가 있는 걸로 봐서 교회일 거예요. 부서진 교회. 길이 딱 그렇게 생겼네. 맞아? 아니야? 어디야? 살려줘! 사람 살려! 교회라고 해줘, 제발, 진짜로. 아니, 급하면 차에서 자면 되지, 뭐. 괜찮아, 절대 안 죽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올라가면 무너진 교회가 보일 거야, 그지?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빨리 여기서 자자. 아휴, 아이고 피곤해라. 이건 뭐요? 이런 벤치를 부술 순 없나? 널빤지를 부술 수 있네요. 널빤지 부수고 여기다가 불을 지펴서. 해소한 나무를 전부 다 붙여주고. 곰고기를 구워줘요. 한 시간 딱이네. 자, 한 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어 있을 거예요. delicious. 여기에 물까지? 아, 물은 근데 들고 다니기에 좀 많이 무거울 것 같네요. 일단 먹어. 야, 곰고기 멋있게 생겼다. 고기도 멋있네. 1125kcal. 어마어마한 열량이군요. 한 시간 더 자. 아, 왜 주워? 자라고. 아, 근데 또 좀 있으면 밤 되네. 돌아가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곰을 만나서 못 갔어요. 어차피 밤 되려면 좀 멀었거든? 달이 완벽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해가 완벽하게 지고 달이 딱 다 보여야 그때부터 밤이 시작인데 아직 달도 안 보이죠? 이런 때 필요한 건 뭐다? 카페. 좋아요. 나 마이크를 바꾸니까 마이크에 바짝 대고 느끼한 소리 내면은 너무 뭔가 내가 들어도 더러워. 저 까마귀가 있네? 밑에 뭐가 있는 건가?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밑에 트럭이 있었잖아. 매세 트럭이라고 했는데 그거 좀 보고 가자. 뭐가 있나? 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그 까마귀가 있던 지역에 아, 여기 맞아. 사슴 죽어 있었어. 사슴 그딴 거 필요 없고 깃털 내놔요. 오, 깃털 맛있다. 아우 너무 피곤한데? 배에서 잘까? 어? 여기 렌즈가 주머니에 끼어 있었네요? 이 주변엔 까마귀 깃털이 더 이상 생성되진 않나 봅니다. 배에서 잘 필요 없었겠다. 생각보다 가까워. 가자. 저기서 자고 화살 좀 만들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풀 영상으로 올라오나요? 아니요. 편집 거쳐서 올라갑니다. 날린 화살은 포기하신 거겠죠? 좀 아쉽긴 하지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이거 막 천일 찍어가지고 이 장소에 다시 왔는데 진짜 꼼꼼히 살펴보다가 화살 하나 발견할지? 오반가? 자 여기 아무데나 누워서 자자. 먹을 거 먹고. 아 근데 지금 좀 덜 피곤한데? 이거 이 상태로 자면은 밤에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혹사시킬 수 있을까? 책이 있나? 어? 책이 있네? 얼어붙은 낚시꾼. 낚시책을 좀 읽다가 자자.
한 2시간 읽으면 딱 맞겠지? 제발 다 읽어줘! 아, 피로해! 물 마시고. 잡시다. 고기 하나 또 먹어주고. 야, 칼로리 차는 속도 미쳤다. 좋아요, 아주 든든해요. 이제 다시 여행 갈 채비를 합시다. 아, 근데 이 곰가죽은 계속 들고 다니기 좀 오바예요. 이거 여기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내려놓고 여기서 조잡한 화살을 하나밖에 못 만드네요. 이런 수부렁 세부렁탱. 화살을 많이 만들어야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아직도 80발 있는데. 흠. 화살이 필요할까? 자, 곰을 잡았으니까 아까 그 장소를 다시 가봅시다. 어? 여기 뭐지? 여기 광산이 있네? 나 기억이 안 나. 이 광산 어디로 이어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볼까요?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따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 재밌겠네. 버려진 5번 광산 새 장소 발견. 케밥. 통조림. 여기가 어디야? 근데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여기가 아닌데. 흠. 털실 스웨터. 어? 건틀릿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자, 내구도가 얜 77%고 얜 37%인데 능력치가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자, 바로 수리를 해주면은 내 랜턴이 기름이 쏙쏙 타버릴 것이고요. 이거 잠깐 껐다가 수리를 다 해주면. 아! 다 해주면
바로 새거로 타. 잡다. 2.0, 2.0 미쳤습니다 진짜. 방수도 되고 무게가 조금 무겁다 정도? 0.5kg. 기가 막힙니다. 이거 꺼지세요! 아주 좋아요. 와 이제 뭐 진짜 뭐 1회차 때 부럽지 않은데? 지금? 스펙이? 거의 지금 완벽하거든요. 개척자 사격 가이드. 야 우리 장총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장총 만렙 찍겠다 야. 얘가 어디로 가지는 거야? 얘가 어디야? 황량한 해안. 아, 아, 엄마.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왔어요. 돌아가자. 아 그래도 건틀릿 먹었잖아, 그지? 이 건틀릿이 장갑 최상위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결템. 아 건틀릿 먹었으면 됐지. 와 근데 나 스태미나 총량이 너무 줄었다. 한 40% 까였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자꾸 까마귀 소리가 들려. 털. 혹시나 이런 주변에 화살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흠. 하, 없는 건가? 이게 비탈 찐 곳이면은 좀 화살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렸을 수도 있어. 툭 튀어나온 곳에 모서리를 잘 봐야 돼. 자 어쨌든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곰이 자고 있던 곳인데 이 동굴에 뭐가 있나 한번 살짝 봅시다. 내가 알기론 덜렁다크에서 곰은 리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늑대랑 사슴은 리젠이 되는데 곰은 제가 알기론 리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동굴은 이제 완벽히 안전할 겁니다. 아마도. 무스는요? 무스도 아마 리젠이 안 될걸?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야 이것들은. 아 내가 여기서 장전했지 참. 좋은 도구. 내가 지금 도구를 얼마나 썼지? 82%. 내려놓자.
그리고 저쪽 맵이 새로 생긴 맵인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못 가요. 그죠? 아무리 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곰이랑 무스 둘 다 리젠 된다고요? 아, 그래? 그럼 그런가 봐. 미안해. 내가 덜렁다크 초벌을 잘 몰랐어. 우리 똑똑한 장작분들 말을 들어야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내가. 자, 일단 여기에서 쭉 폭포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동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맵으로 또 갈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늑대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 손으로 랜턴 들고 한 손으로 총 못 쏘나?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이게 늑대가 먹다 남긴 흔적이야. 선생님! 으아! 아니, 그렇게 갑자기 조용히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씨! 아우, 아파라. 뒤졌다니는. 어디 갔냐? 어디 있어? 늑대야.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이리로 갔냐? 아, 선생님. 선생님 진짜 그러기에요? 꺼져요, 이씨. 하, 됐다. 됐어. 잡았어요. 휴. 좋아. 저 친구가 제 살점을 물어뜯은 만큼 저도 저 친구의 살점을 좀 물어뜯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슬슬 바닥나고 있네요. 어? 아니, 멍청한 불을 켜놓고 도축을 했네? 아우, 내 기름, 씨. 쭉 올라가면 어? 어? I can still eat this. 오, 개 썩은 연어가 있네. 라이플 타냐? MRE야. 너 총도 갖고 있니 혹시? 왜 없노? I need to drop something. 내가 알기론 원래 이 밑에 이 친구가 떨어져 죽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너 왜 멀쩡하게 여기서 캠핑하고 있냐? 웃기네. 이것도 바뀐 건가?
모르겠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 원래 이상하다. 아니 여기서 원래 떨어져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총과 함께? 근데 지금 탄약만 주고 총이 없어. 뭐지 진짜? 일단 다시 나가야겠네요. 동굴이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봐서는 제가 지금 다른 동굴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나왔어요. 물 다 마셨다. 여기는 근데 진짜 못 가는 건가? 좀 한번 볼까? 패치가 돼서 저기를 갈 수 있게 바뀌었을지도 몰라.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더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 무서워. 아 진짜 개무서움. 아닌 것 같아. 여기 가지 말자. 그러면 결국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다른 맵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또 없나? 아 올라가 멍청한 주인공아. 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올라 아이씨 미친 똥겜. 아 올라가 좀. 올라가 또 옳지. 잘한다. 그렇게 올라가란 말이야. 아우 까마귀 소리 시끄러.
not sure why I feel so tired. (웃음) 다시 원래의 본거지로 돌아갑시다. 스태미나는 다시 늘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벗으면 돼요. 이 장비들이 무거운 장비들이 이렇게 스태미나를 갉아먹습니다. 최대치량을. 뭐 물론 그만큼 따뜻해지니까 좋기는 한데 많이 무겁죠. 무거워서 스태미나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가 어디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장비를 벗으면은 원상복구가 되기는 합니다. 대신에 많이 추워지겠죠? 그럼 무스 가죽 가방을 걸치면은 다시 차나요? 아니요? 무게와 스태미나의 총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왜 이거 안 땄음?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안 봤나? 오, 캔 따개. 캔 따개도 이제 슬슬 바꿀 때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다 잠겨 있어?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리볼버 타냐. 폭풍용 랜턴. 버려. 됐다. 내려가서 부수고. 아, 여기 짱 많았네, 나무가. 불을 붙입시다. 컴온. Well, that didn't work. 아, 왜 80%야. 다시 한 번만 잘 힘을 내봐. 설마 20%가 연속으로 걸리겠어? That did it.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물이랑 고기 올려주고 자, 우리는 열심히 또 총을 닦아 봅시다. 조용하다. 35분 뒤에 끓음. 35분이라는 애매한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책을 도중에 읽다가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27분. 기가 막힌다. 아, 그걸 실패하냐, 이 뿅. 됐어. 엄청나게 무거운 고기 먹어주고. 와, 곰고기 칼로리보다가 늑대고기 보니까 진짜 비효율적이다. 무게는 똑같이 1kg인데 얘는 1125고 아까 늑대고기는 875였어. 일단 잡시다. 지금 한밤중이네요 아직. 자, 여기에서 잠깐 종료하고 저장을 했으니까 새 게임 순례자로 들어가서 맵을 좀 볼게요. 황량한 해안이 구석 오브 구석이네요. 그죠? 더 갈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 이어져 있는 곳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해안고속도로로 돌아가서 행복한 계곡이나 블릭인렛으로 가야 돼요. 블릭인렛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죠. 여기에서 총알 만들 수 있으니까.